네, 삼성 라이온즈 박지만 감독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야, 우리 박지만 감독이 올해 2023년에 이제 처음 우리 또 인사를 이렇게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팬 여러분께 새해 인사 조금 늦었지만 조금 늦었지만 2023년 또 삼성을 사랑해 주시는 팬들 또 좋은 모습 보이도록 선수들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 23년에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작년에 감독 대행하셨잖아요. 네. 굉장히 타이트하게 마무리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올해 정식 감독이 되면서, 네. 느낌이라든지, 네. 소감이라든지, 그 차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감독 대행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좀,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보다 중간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느낌?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준비가 없이 그냥 들어갔던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처음 이제 캠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또 해야 될 게 좀 많더라고요. 예, 또 제 야구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해야 할 게 좀 많더라고요. 예, 근데 또 선수들이 열심히 또 훈련에 또 임하고 있고요. 그런 훈련 양이나 그런 게 좀 많은데도 선수들 열심히 지금 준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난 시즌 끝나고 이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지금 네. 스프링 캠프까지 쭉 끌고 오시는데 네. 굉장히 많은 훈련량과 네. 이런 스케줄, 네. 타이트한 스케줄. 네. 근데 이런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네. 선수들을 네. 어떤 스케줄로 하는지 핵심 몇 개만 좀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고참은 고참으로서 이제 나이가 먹으면 순발력 떨어지고 스피드 떨어지고 뭐 저도 경험했었으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젊은 선수들은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자기한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정립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아. 네, 이게 좀 복합적으로 하고 이제 그 외적으로 이제 게임이 들어가면 게임에 집중할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훈련을 또 조절하고 무조건 강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강약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장 이제 그 현실 올 시즌을 좀 두고 봤을 때 네. 가장 크게 좀 눈에 띄는 자리가 뭐 김상수 선수, 네. 오선진 이런 선수들 네. 이제 네. 빠진 자리인데 이 선수들 보낼 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잘 가라 이렇게 해주진 않으셨어요? 뭐 그동안에 이제 뭐 김상수 선수야 뭐 처음 이제 신인 때부터 들어와서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였고 그 뭐 오선진 선수도 이제 뭐 하나에서 이제 왔었지만 또 팀의 또 기여도도 높았었고 또 그런 선수들이 또 빠졌기 때문에 또 뭐 아쉽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젊은 선수들이 또 팀 분위기적으로 경쟁하면서 그게 또 동기부여가 또 이리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또 동기부여가 생겼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또 힘든 훈련을 또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도 되는 지금 상황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뭐 나간 선수는 아쉽지만 또 나간 선수는 나간 선수고 있는 선수 삼성 라이온즈 전체 선수들이 또 그런 부분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속마음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네. 그 어느 정도의 성적의 위치 네.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로 그 갖고 계시는 항상 높은 데를 목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야지만 그 높은 데를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지 5강권, 4위 이렇게 하면 선수들이 그거에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거에 맞게만 네. 힘을 쏟는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 팀이고 프로 선수라면은 무조건 1등을 향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네, 너무 네. 멋스러우세요. 아예 준비를 또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WBC 이야기를 또 네. 우리 4강에 또 주요해주신다는 네.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그저 저 원태인 선수 이제 보내셨잖아요. 네. 이제 태극 마크를 달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네. 네. 보내실 때 뭐 특별히 좀 해주신 얘기 있으셨어요? 아, 딱 한마디 했어요. 네. 저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 너는 삼성 라이온즈가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니까 몸 아끼지 말고 부상 염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진짜 한국을 대표하고 또 한국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충실해라. 네, 그 한마디 딱 뭐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던지고 오겠습니다. 네, 삼성 팬 여러분, 네. 우리 대한민국의 KBO를 사랑하는 야구 네. 팬 여러분께서 네. 아주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작년에 좀 부족했던 부분, 뭐,
선수들이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삼성을 사랑해 주시는 삼성 라이온즈 팬들도 2023년 파이팅입니다.